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먹고도 뭔가 입이 심심할 때, 그렇습니다.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피곤할 때, 밤새 놀고 또 놀았는데도 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멘트 다 준비하셨어요? 뭔가 타는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데 2%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타 연주를 하고 있으면 이런 목마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가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봅니다. 오늘은 2018 팩탄 베스트 기어 6탄 모듈레이션 부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6편째 찍고 있고요. 오늘 은총 씨 집에 들어가서 보면 지문이 다 달아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몰아서 찍으니까 촬영 시간도 길어지고 시간도 늦어지고 하지만 평소보다는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무래도 이런 촬영 시스템 저희가 지금 기어 대 기어 뭐 어떻게 보면 기어 vs 기어 vs 기어 vs 기어 vs 같은 느낌으로 그쵸? 가고 있는데 사실 진작에 해보고 싶었던 그쵸? 세팅이긴 해요. 네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가 좋네를 따지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그 이해 정말 가장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그 왜 좋은 평가를 받았냐 네네. 이거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고 네. 또 구매하거나 여러분들 톤 잡는 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 편씩 한 편씩 리뷰를 한 영상들보다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나는 저 제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고 싶어 하시던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네. 선정된 이펙터들부터 만나보시죠. A3의 A3 스톤박스의 루이스. 네. 은총 씨 10점, 저 10점. 아. 맞았어요. 서브디케이의 이펙터 퀘이사 네. 버전 4는 은총 씨 9점, 저 10점. 왜 제가 9점 줬나 모르겠네. 다음에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 V2 은총 씨 10점, 저 10점. 다음 젠페달스의 리플리 폴 은총 씨 9점, 5점, 저 9점, 5점. 네. 다음에 월러스 오디오의 루미너리 쿼드 옥타브 제네레이터 V2 은총 씨 10점, 저 9점. 어떻게 보면 총점으로 따졌을 때 모듈레이션이 점수가 높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깔려 있는 모듈레이션이 뭐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회사별로 네. 제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막 히든 카드 같은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특히 뭐 일단 뭐 퀘이사 같은 경우는 서브 디케이의 거의 보석 같은 저기 모델을 할 수 있겠고 네. 월러스 오디오가 그 사실은 나는 중간만 갈게 약간 이런 맞아요.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적당히 나는 너네들이 막 엄청난 하이엔드도 필요하지만 왜 중간에 나 같은 애들도 필요하잖냐. 그러니까 한번 써봐. 포지셔닝이 그랬죠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이런 페달을 이런 아이디어적인 페달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했었고 드라이벨은 뭐 말고 얘밖에 안 만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고운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면서 완성시킨 고운 사운드 루이스. 그렇죠. 실제로 수익의 일부를 기부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프리카라든지 세계에 있는 약간 힘든 친구들의 아트웍 자체를 이펙터에다가 삽입을 하면서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하나만 추가해서 얘기해드리면 원래 이거 이름이 에밀톤이었어요. 원래는 에밀톤이요 정확한 명칭. 네. 근데 여기 위에 그림을 붙이면서 이거 루이스라는 애가 그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루이스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루이스 사운드.
백설. 이 약간 사장님이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은 루이스. 그림도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고요. 사운드도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한켠으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페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2% 부족하면 이렇게 채우는 거죠. 다음은 스타일리시한 모듈레이션. 제가 항상 서브키의 기초들을 만나면 스타일리시하다라고 표현했는데 회사 버전 4를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 애들이 만드는 것 같은 페달. 제가 개인적으로 드래곤볼을 굉장히 좋아해요. 좀 이렇게 얘기 드리기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이쪽에 팔에 피콜로 문신도 있거든요. 네, 그 드래곤볼의 이 선오공이 주인공이었을 때 굉장히 멋있었지만 트랭크스가 처음 출연했을 때 충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스타일리시한 칼 미래에서 들고 왔죠. 싸우고 그죠. 기술도 막 버닝어택 막 화려하고. 약간 서브디케이 이펙터는 트랭크스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아우, 별명이 가져봅니다. 지어졌네요. 네. 트랭크스. 다음은 한 길만 판다.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의 비밀을 풀어버린 바이브 머신 V2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야 돼요. 지미 핸드릭스 좋아하면. 퍼즈나 드라이브 페달을 물었을 때는 그쵸. 궁극의 힘을 네.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가 얼마나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저는 이전 시간에도 느꼈었지만 리뷰를 할때 바이브 머신을 연주를 하시잖아요. 제가 앰프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멀미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냥 울렁임 자체가 다른 친구들의 이 바이브랑은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듈레이션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리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이거 잘 만들었었죠, 그죠? 저도 이게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들리십니까? 그쵸. 제 목소리가 저 하늘에 참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었을까? 이 재밌는 게 갑자기 치다 끊어서 죄송한데 잼 페달을 우리가 좀 확실히 좀 너무 늦게 그쵸. 알았어요. 이게 진작에 이렇게 잘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리뷰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리고 잼 페달한테도. 훌륭하죠. 좋습니다. 이 도라이 같은 외관과 이성적인 사운드의 충돌로 생겨나는 이 괴리감, 충격이 굉장히 컸던 맞아요. 브랜드였고요. 멋있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그리고 드라이브에서는 또 광폭하고 아, 좋았죠.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었던 명기 중에 명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 나오네요. 옥타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루미너리. 저는 이거 진짜 쳤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네. 너무,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어. 그냥 너무 비싼 네. 거예요. 그걸, 월로스 오디오에서 이렇게 비싼 걸 그쵸? 만들었구나. 근데 하지만 이건 그 돈값 한다. 그쵸? 왜? 세팅을 좀 해놨었어요. 네. 근데 잠깐만 어택을 좀 줄게요. 어택을 좀 주고 플러스 2는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올릴게요. 이제 올릴게요. 제네레이터고요. 말도 안 됐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올겐과 응. 기타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고, 독특한 점은 뭐냐면 위 아래 사운드를 이렇게 감싸면서도 그 가운데 기타 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 이게 정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그 우리가 그 이때까지 뭐 저기 그런 네. 옥타버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TC 일렉트로닉사에서 나왔던 제품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쓰고 싶은 소리를 그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페달이었어요. 습니다. 오늘 다뤄본 이펙터들, 왜이 모듈레이션 계열에 우리가 열광을 했었고, 높은 점수를 줬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지만, 적당한 조미료가 적당히 더해지면, 가장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터들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생각하는 2018 가장 인상 깊었던 모듈레이션 하나를 선정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브디케이의 퀘이사지 않나. 네네. 왜냐하면은 퀘이사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많이 들려드리진 않았지만 뭐 저희가 진행상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래도 사실 원래 드라이베를 주고 네네.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좀 약간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제 가격과 성능이 가장 뛰어난 페달이 퀘이사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안에 뭐 퀘이사 리뷰를 한번 따로 찾아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 안에 수많은 그렇죠.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 있으면 모듈은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퀘이사한테 아주 좋은 점수를 네. 저는 드리겠습니다. 다 매력이 있어요. 고르기가 정말 힘들고,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이라면 0.5점을 더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이펙트에 0.5점을 더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장님이 행하시는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이스를 가장 인상 깊었던 이펙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운드고요. 네. 거기다가 고운 마음까지 더해져서, 심지어 제가 오늘 발견했지 않습니까? 퇴폐적인 사운드까지. 모듈레이션 코러스의 A부터 Z다라고 평가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2018 베스트 기어 대망의 엔딩이죠. 마지막 시간. ETC 부분. ETC입니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